처음 듣는 소문. 아, 진짜. 예, 네, 그랬죠. 네, 저도 못 봤어요. 아, 그러면 그 데이나 쌤한테 인사했어요? 인사하셨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장원 형님. 오셨네요. 아, 인사 주고받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이제 제이님만 오시면은 우리 멤버 딱 되는데, 그죠? 아, 진짜 다, 그렇죠. 맨날 오시니까, 그죠? 데이나.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할 거요.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할 거, 또 그때 우리 미스터리 했었잖아요. 오늘은 애틀란티스라고 들어봤어요. 그 롯데월드 뭘안 궁금해. 공부할 얘기하니까 또 지금 애틀란티스라고 그 잃어버린 대륙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애틀란티스 제일 유명한 건 그거잖아요. 롯데월드 가면은 그 놀이기구, 그죠? 그거 애틀란티스잖아요. 근데 오늘 할 거는 진짜 그 미스테리에 대한 거 읽고 같이 또 해석해 볼 거거든요. 오케이? 애틀란티스에 대해서 아시는 거뭐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 아틀란티스 이럴 줄 알았어. 그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라 그 애틀란티스는 맞는데 어쨌든 좀 다른 애틀란티스. 그렇죠, 맞아요. 아, 장원 형님 역시 진짜 백과사전이야. 맞아요. 대서양 한강대에 실제로 그 대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먼저 이렇게 애틀란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요? 머리 밀고 오셨어요. 머리 안 밀고 오셨죠? 그러니까 내가 몰랐지. 아, 진짜 밀고 갔어요? 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다음에는 진짜, 아, 좀 올라오시지, 8층으로. 왜안 올라왔어요? 네, 장원 형님 역시 똑똑해. 장원 형님 역시. 다 아시네요. 그러면 오늘 해석하는 것도 진짜 쉽게 하시겠다, 그죠? 자, 제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기다렸어요. 네, 8층에 있죠? 8층 써있잖아요. 아니, 뭐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쵸?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아우, 저 기다렸어요. 페르난도님이랑 장원 형님이랑 제이님 이렇게 기다렸어요. 아, 3층만 봤어요? 그죠? 3층은 어학원이고, 거기 써있잖아요. 건물 딱 빌딩 오면, 그죠? 8층 오시면은 볼수 있는데, 뭐 8층에 잘안 오시죠? 아무래도 거기는. 그죠? 왠지 오면 왠지 민망하잖아요. 근데 거기 써있잖아요, 다. 근데 아무래도 뭐 용무가 없으면은 안 오시죠, 아무래도. 저 오시기 민망하실 거예요. 나중에 3층에서 뵙는 걸로. 제이님 뭐아 역광 간다.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이님은 뭐 아이들 지금 다 목욕 시키고 저녁 먹이고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8시 반이니까, 그죠? 이따가 또 애들 잘 시간이죠. 오늘 애틀란티스라고 그 잃어버린 대륙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미 장원영님이 대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배경 지식을. 그 제이님 들어보셨죠? 애틀란티스 대륙. 뭐, 그 뭔지. 그, 일단 롯데월드에 제일 유명한, 네, 그죠? 아실 거예요. 그 잃어버린 대륙. 이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한간의 설은, 그죠? 만화 나디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의 상상력을 되게 자극을 하는 게 정말 초고도 문명을 지녔다고도 하고 진짜 엄청나게 부유했던 곳이래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요? 그죠? 어쨌든. 네. 잠깐. 내일 7시에 와요? 아, 알았어요. 좋아요. 오세요. 머리 밀고. 자, 우리 오늘 일단 읽어보고 같이 해요. 아, 그럼 읽기 전에 애틀란티스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전 진짜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찾았어요. 혹시 익스트림 서프라이즈라고 알아요? 그 프로그램? 옛날에 했던 거, 이거 서프라이즈 그 프로그램. 이거는 보면요. 저도 이 영상을 잠깐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일단 한국말부터. 제목이 고대 문명의 하이테크 미스테리예요. 잠깐만요. 이거 크게 해서 들려드릴게요. 되나?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이게 있을 것 같아. 정말. 1903년 12월 17일 역사상 처음 네. 인간이 하늘을 날았다. 그죠. 비행기가 우리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들리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네. 좋아요. 이거 잠깐 봐봐요. 진짜 재밌어요. 라이트 형제 아시죠? 네. 잘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일까요?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다. 네, 레오나 다빈치. 네. 네, 그렇죠. 진짜 이게 썰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남만 있는 정확한 기록이 없잖아요. 영상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추측만 하는 거죠. 하이테크 미스터리. 진짜 이거 제목 너무 멋있죠. 만약 최초의 비행기 개발은 라이트 형제가 배워왔던 지금까지의 상식을 모두 부정한다면 진짜 인류가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이거 언제일까요? 이에 대한 의문은? 아, 다빈치 그분은 그냥 정말 천재예요. 다신 안 나올 그런 천재. 고대 이집트 문명인 카이로 구분의 아르거스 사원. 기원전 3000년에 지어졌던 그러니까, 근데 이집트가 진짜 이게 되게 미스테리한 곳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집트는 뭐가 있어요, 확실히. 양각화 속에 이거 보이시죠?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이거 봐 비행기 뭐야? 봐봐요.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이후 또 다른 유적지에서는 실제 비행기 모양이 발견돼. 그러니까 비행기 모양도 발견돼. 사카라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나무 조각 비행기. 너무 신기하죠? 난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발견된 조각물이 그것이다. 이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잉카, 뭐 마야 제국, 뭐 이집트 요런 쪽이 굉장히 발전이 뭐가 많이 된 거 미스테리도 많고 그죠? 에 발굴됐네요. 고대 문명에도 비행 물체가 있었다는 증거물이다. 서양 고대인들이 비행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비행기 모양. 그 당시에 비행기 제작을 구상했다거나 모형 비행기를 시험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대 과학의 높은 기술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의 네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있었다고 그죠? 더 신기한 건 막 나와요. 유리 BC 2200년 투명한 유리 갈아서 만든 것으로 BC 하면은 Before Christ거든요. 기원전 이 투명한 영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AD는요 로마예요. 제가 아까 적어 왔는데 잠시만 무사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요. 이게 내용이 어딨지? 내가 써왔는데 이게 로마어예요. 그래서 in the year of the Lord예요. 이따 적어드릴게요. 이게 서기잖아요. 이렇게 만든 제품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거예요.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는 로마어로 뭐였지? Anno Domini 이렇게 돼요. 도미니 Anno Domini 로마어라서 이게 조금 발음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렌즈를 다듬는 기술이 16세기 유럽에서 최초로 등장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16세기. 그 우리 얘기는 16세기 서기 라는 사실에 혼란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 렌즈가 그래요. 맞아요. In the year of our Lord. 맞아요. 그게 AD예요.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신기하죠? 이 조각품에는 망원경을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만큼 발전된 인류가 살았는데 하늘에서 멸망시키고 다시 또 시작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진짜 그런 것 같아. 오늘날의 현대 과학이 고대 문명 기술의 재발견일 뿐이라는 발사의 유물들도 속속 드러나는데. 1900년 그리스에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돌고 돈다니까요. 앞으로 한 몇천 년 이후에는 아프리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지. 천동 조각을 새겨진 기원전 82년에 제작됐다는 기록으로 봐. 봐봐요, 진짜 신기하다. 기존에 약 2,000년 전 유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니까. 왜냐면 기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맨날. 이미 우리 같은 인류가 계속 있었을 수도 있어 몇 번. 특수 제작한 3,000 엑스레이 판독기로 정밀 검사를 하는 등
20여 년간의 연구 끝에 각 조합들을 조립하는 것을 어 신기하잖아요. 자동 계산식 천문으로서 고대인 천문학 계산 계산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방원영이 역시 진짜 완전 박사. 그리고 기계 내부에 숨겨져 있던 고대 그리스 문장들을 분석한다. 진짜 신기해요. 이집트랑 뭐 이쪽은 무슨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 고대 천문 컴퓨터. 즉 21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러니까. 이미 아날로그식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증거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장치로 인해 하늘의 시간을 확인했을 것이고 이 축적된 천문학 발달을 통해 그래서 진짜 그리스인들 진짜 옛날 보면은 정말 문화가 엄청 번성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고대의 장치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또 현대 과학사에 어떤 파격적인 영향을 줄지 이런 거 되게 재밌죠. 그런 기원전 고대 문명의 기술들이 현대의 기술력 이상으로 높은 기술력을 또 증거물이 계속 등장해. 절대적인 증거가 또 저도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재밌어. 1485년 4월 로마 부근의 아우기아나라 젊은 여성의 유해가 맞아. 보게 되잖아 계속.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진짜 신기한 부분이에요. 어 정말. 과연 2040이라는 봉인된 무덤 속에 1500년 동안 램프가 안 꺼졌다는 게 말이 돼요? 아, 나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마어마한 뭔가 있었어. 램프를 꺼지지 않게 한 에너지원은 무엇이었을까? 마리아나 전기를 사용했던 것을 하더라도 1500년이라는 수치 불가능한 시간 동안 어떻게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1500년 동안 어떻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익스트림 서프라이즈들. 고대 이집트에서는 개발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 모르지. 뭐야? Unbelievable. It doesn't any make sense. 그것은 바그라드의 집에 있던 파르티아인들이 쓰던 아니면 I cannot believe it. I cannot believe it. 이렇게 하면 돼요. It doesn't make sense. Doesn't make sense? It doesn't make sense. 놀랍게도 작은 점들 불이 들어왔다. 그 후 복제까지 이른 고대의 점토 모형 전지. 신기하죠? 복제 전지로 불을 밝히는 시점은 모두 0.5 전압을 18일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It's very incredible. 그냥 very 안 빼도 돼요. Incredible. 근데 그거보다는 it doesn't make sense. 이게 훨씬 조금 더 좋은 표현이고 그리고 unbelievable. 뭐 it's really 뭐 그냥 unbelievable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It doesn't make sense.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I cannot believe it. 아니면 I cannot buy anything. buy라는 뜻도 많이 써요. No way도 괜찮아요. Oh, no way. 이거 괜찮은데요? 보셨죠? 말도 안 돼 표현을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이님 하신 no way. 이거는 안 돼! 이거고요. It doesn't make sense. 이것도 just kidding me. You kidding me?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너 나한테 농담해? 장난해? 이런 뜻이죠. 그거는. 약간 구어체예요. 지금 하신 게. 약간 구어체고. 뭐, 말도 안 돼. 이게 어떨 때, 아, 말도 안 돼. 뭐 I cannot believe it. 이렇게 나 안 믿어. 뭐 I cannot believe you. 너 안 믿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약간 영어를 할 때요. 제일 좋은 게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하거나 영어로 한국말 이렇게 직역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뉘앙스 자체가 이상해요. 네. No way. 좀 그래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말도 안 되라는 이 뉘앙스가 뭘까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게 왜냐면 상황에 따라 우리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네, 아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uy라는 게요. I don't buy you 하면 나 너 네 말 안 믿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린 buy 하면은 사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사다가 아니라 I don't buy you 말 하면은 나 네 말 네. 그런 게 많아요. 되게. 이해 조금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네, 맞아요. 그거. 많이들 하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단어만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구 자체를 외워야 돼. 구.
동사구, 뭐 부사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 자체를 외워서 해버리면 훨씬 쉬워요. 그거 다음 이제 차차 할게요. 그러면은 훨씬 쉬워요. 왜냐면 단어 뜻 하나하나씩만 외우면은 나중에 되게 이상한 영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 배워가지고 한국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보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리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상상력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해석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문맥의 흐름을 알아서 이 내용을 정확히 유추하는 게 더 중요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 형용사 단어. 아, 비비쌤 형용사 단어 알려주죠. 저는 문장 구조랑 그리고 문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그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게요. 표현이랑. 그래서 오늘 할 거, 이제 장원영님, 제이님, 페르난도님, 이제 한 명씩 이제 또 시킬 거예요. 오늘 애틀란티스에 대해서 한 거죠. 이것도요,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예요. 사실 정말 애틀란티스가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려진 건 없죠. 알려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제이님 먼저 시작할게요. 이거 보이세요? 조금 더 크게 해드릴까요? 이게 너무 크게 하면은 이게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해석하시면 돼. 여기가 본문이니까 이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거 첫 문장 The great writer Plato wrote that Atlantis was an island in the Atlantic Ocean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요 주어 찾아보세요. 일단. 음흠. 그죠. 그리스 작가인 플라톤은 썼다. 뭐에 대해서?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아틀란티스까지? 플라톤까지 아틀란티스까지. 자, 주어는요. 주어는 플라토예요. 플라톤은 우리가 플라토 아시죠? 플라토. 예, 네, 철학자. 그죠. 플라토. 그, 플라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토가 주어예요. 썼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했어. 뭐, that Atlantis was an, 이거는 목적어예요. 이게 문장 구조가요. 되게 쉬워요. 오케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잘 못 치긴 하지만, 일단, 그, the Greek writer Plato, 여기까지 주어고요. 주어죠. 플라토까지. 아이고. 그리스. 아, 진짜 이거 내가 타자를 못 써가지고. 그리스. 아이고. 작가인 플라톤은 썼다. 네. 아틀란티스에 대한 것은 썼다가 아니라요. that부터 있죠. 요거 that. 접속사 대시에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접속사 that. 이거 해석해보세요. Atlantis was an island. 여기까지만. 네, 맞아요. wrote that. 그렇죠. plot. 네, 그렇죠. 이제 이해 가셨죠? that은 목적어죠. that부터는 목적어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접속사 that은요. 접속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셨죠? 저번 시간 우리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나세요? 잠깐만요. 이거 해볼게요. wrote. that. I wrote that 해볼게요. She is married. 이거 해보세요. I wrote that she is married. 난 그걸 썼어요. 뭘 써요? 우리 배웠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렇죠. 그녀가 결혼했다고 썼다. 그죠? 결혼했다고 썼다.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그러면 어딨지? I lost. 오케이, 여기 있다. Atlantis was an island. Atlantis는 섬이 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섬? 대서양에 있는 섬이라고 썼다. 그렇죠. 대양것이라기보다는 Atlantis는 대서양에 있는 하나의 섬이라고 썼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나. 이해 가셨어요? 이게 구조가 뭐냐면요. 주어 플러스 또 플러스 어디 갔지? verb, 요건 아시죠? subject and verb plus object.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제이님 맞아요. 네, 그게 대절 자체가요. 목적으로 쓴 거야. 대절 이유가 다. 이 구조예요. 이렇게 구조로 보면 되게 쉬워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게요, 가지치기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밑에 문장부터 볼게요.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주어 찾으세요 하면 주어 먼저 묶고요. 동사 찾으세요 하면 동사 먼저 묶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해석하고, 나머지는 이제 목적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목적어 대신, 우리 배우잖아요. 간접 목적어 아니면 보어 올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문장은 오형식이었죠. 기억하시죠? 그 안에서만 계속 놀아요. 그냥 영어는 계속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길어지는 것만 우리가 묶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볼게요. 여기 문장. 장원영님 계세요? 장원영님 이제 하셔야 돼요. The island's wealthy people designed many great buildings and canals. 라고 돼 있죠. 자,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 어디까지예요? 주어 찾아보세요. 그렇죠. 디자인드 앞까지죠. Greek writer 안 하고 있어요. The island's wealthy people designed many great buildings and canals 까지 했어요. 그죠? People 까지죠. 그러니까 designed 앞까지죠. 왜냐면요. 보통은요. 동사 앞에 주어. 주어 뒤에 동사예요. 그죠? 그건 아시죠? 근데 어쩔 때 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그때마다 다르지만. 아시죠? 항상 구조는 주어 플러스 동사. 요게 완벽한 문장이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People까지 해서. 해서 The island's wealthy people 요거 그렇죠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 섬에 부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건물과 운하들을 건설했다 이거죠 잘했어 이거 문장 구조 어떻게 돼요 wealthy 네 굉장히 부유한 rich랑 같은 거예요 R-I-C-H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문장 구조를 부족하면요 people 앞까지는 형용사예요 The island wealthy. 왜냐면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wealthy. 이거 자체도 형용사예요. 그 잠깐 형용사와 우리 문장구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아이고, 아이고.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잘하셨어요. 그죠? 누가 했어? 그 섬에 부유한 사람들. 그죠? 형사는 명사를 꾸며요. 그렇게 알고 있죠? 부사는요, 뭐를 꾸며줘요? 그죠? 부사는 나머지들을 다 꾸며줘요. 나머지들. 형용사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는 구별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fast, 요거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빨리. 형용사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서 fast는 형용사예요? 여기에 fast와 한번 구별해서 얘기해보세요. I run fast. 요거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뭐예요? 아아. 위에 거가 부사예요. 이게 부사예요. 요게. 왜? run이라는 동사. 그러니까 이건 빠르게 달렸다. 그리고 나는 빠른 차를 원해. 명사 앞에는 이거 형용사. 네, 맞아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아유, 좋아요. 나이스 트라이예요. 왜냐면은 이거 품사 같은 거요. 원래 그러니까 품사는요. 안녕하세요, 카프리카님. 품사 같은 거 팔품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냥 뭐지?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 이 정도만 알면은 돼요. 지금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먼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Fast라는 거는 이게 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자, 요거. 자,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예요? 자, 찾아봅시다. Good, well. 그렇죠. Good이 형용사, well은 부사. 그러면 좋아요.
그럼 나는 수영을 잘한다. Well 부사예요. 나는 수영을 잘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해볼까요? 나는 수영을 잘한다? 그렇죠. I swim well이에요. 잘하셨어요. 나는 좋은 학생이다. 난 좋은 학생이다? 어떻게 해요? 말, I good student. 에이, I'm good student? 에에, 하나만 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student, 영어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I'm a good student예요. 그럴 때 student는 명사. 그죠? 관사. 그 관사가 진짜 헷갈리죠. I'm good student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은, 하나이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우리가 항상 어나 언을 붙여줘야 돼, 영어에서는요. 카프리카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지금, 애틀란티스라는 거에 관해서 열심히 지금, 뭐지? 읽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읽을 거니까 같이 또 해볼게요. 제이님, 장원영님, 다 계시죠? 네. 페르난도님도. I'm good A student. I'm a good student.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자, 아까 우리 지금 방금 한 구조도 SVO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요런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가볼까요? 자, at the center of the island, they built a beautiful golden temple. 자, 여기서 괄호로 묶어야 될 거는 먼저 at the center of the island예요. 요거는 나중에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 뭐예요? 주어? 요거 쉽죠? 여기 문장? 그렇죠. They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동사. 동사? 동사. 그렇죠. Built. 자, 그러면 a beautiful golden temple 하면 목적어. 자, 이것도 아까 SVO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황금 사원. 그죠? 어떤 황금 사원? 어떤 황금 사원? 섬 정중앙? 그렇죠. 섬 정중앙에 어떤? Beautiful. Beautiful 어디 갔어요? 자,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제인이 잘하셨어. 그 섬의 중앙에 그들은 아름다운 황금 사원 하나를 지었다. 건설했다. 오케이? 되셨죠? 잘하셨죠? 이해 가셨어요? 이것도 문장 구조가 S, V, O. 그죠? 다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나가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but 나와서 but. but 하면은 접속사.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열심히 해주면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제 but the Atlanteans became greedy 돼 있어요. 오시면요. 오고 머리 빡빡 깎고 오면 된다니까. 자, 카프리카님 계속 하고 계세요. 카프리카님 새로 오셔가지고 잠시 소개 좀 해주실래요? 계시면? 장원영님 또 어디 가셨어? 자, 다음 요거 해볼게요. But은요. 접속사죠. 그죠? 그러나. 아니요.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아요. 영어 그냥 같이 이거 읽으면서 아 진짜요? 같이 참여해주세요. 조금 하나 두 개 정도라도 같이 해석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쉬워요 지금. 여기 한번 해볼까요? But the Atlanteans became greedy.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예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는 그 주어 동사 안 찾아도 되겠죠. 탐욕스러워졌어요. But이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나온 문장과 뒤에 나온 문장. 이게 대조될 때. 그죠? 아, 대조라고 해야 되나? 반대될 때. 그죠? 앞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인데 뒤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약간 이럴 때. 그죠? 그래서 they had everything. 자, 어떻게 됐어요? They had everything. 자, 그들은 everything? Everything? 그죠? 모든 걸 가졌다. 근데 but 나왔죠? 접속사? 그들은 모든 걸 가졌다. But they still wanted more.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더 원했다. 그렇죠. 더 많은 거를 원했다.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쉽죠? 엄청 쉽죠? 잘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가 계속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틀란티스에 살던 그 사람들이 진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요즘 우리
요즘에요,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생각, 뭐였지?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네, 약간 바벨탑. 맞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 그래요. 이런 내용 진짜 많지 않아요? 신이 분노해서 아틀란티스 섬에 지진 공사. 오케이. 그렇죠. The gods became angry. 잘하셔. 밑에 한 거죠. 그래서 the island was hit by earthquakes and great waves. 그죠? 종교 갖고 계신 분들, 저는 종교가 있긴 해요. 어쨌든 저도 천주교. 네. 네, 전 천주교입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저 제니도 천주교. 오, 우리 다 지금 천주교예요? 예, 그래도 세례 받으셨죠? 아, 근데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오픈돼 있어요. 그냥 마음의 안식이에요. 그냥 뭐 하느님을 믿던 뭐 부처님을 믿던. 저도 견진 받았어요. 그게 다 해서 저도 이제 데모스를 쉴수 있어요. 성경이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성경 얘기해볼까요, 또? 왜냐면요, 이게 성경 같은 게요, 나라마다 좀 달라요. 맞아, 역사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사람이 썼다고 했고, 그리고 한국 그러니까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그 본이 따로 있는 거, 영어도 따로 있는 거, 이게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번역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 해석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막 파들도 많아지잖아요. 무슨 뭐, 그 이단, 뭐야, 그 여호와의 증인이니 무슨 구원파니 막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너무 분분해요. 맞아요. 그죠. 그죠. 아, 그랬어요? 국사교과 국정화 반대하는 플랜카드 쓴 문구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서도 네 가지인데, 아, 이거 되게, 자, 국정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역사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그죠? 반대예요. 좋아요. 카프리카님 말씀하셨네요. 오케이, 한번 말해볼까요? 왜 말이 안 될까요? 한번 토론을 해보죠. 역사에 대한 인식을 좀알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죠. 역사도 해도, 그죠. 나름인지라. 그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그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명해요. 네, 맞아요. 국정교과서. 이게 역사가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는 승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긴, 뭐라 그러지? 역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네, 승자 얘기로. 그러니까 패자들이나 그런 뭐그 그런 거 알아요? 미시 역사라고 아세요? 미시 역사? 그러니까 마이크로 히스토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역사에서는요. 그 남자 위주의 그리고 승자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여자나 약간 약자들 약자 입장에서 그리고 혹은 패전국의 입장에서 기록한 그런 역사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다시 역사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마이크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미시 역사. 예. 네. 근데요 야사라는 것도 조금 이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지 정확한 역사를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역사는, 아, 진짜요? 야사 처음이 아니야, 그냥 아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네. 근데, 오히려요, 진짜 그 역사보다, 그게 더 재밌어요. 그, 뭐지? 야사가 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의 뒷골목 풍경, 뭐, 이런 책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뭔가 그 왕실 역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서민들의 역사를 기록해서 뭐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좀 상상이 이렇게 좀 생각도 할수 있고, 그 왠지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그 기생방 이야기 말고 기생으로 뭐 기생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환관의 역사, 뭐 궁녀의 역사 뭐 이런 거. 그들의 관점에서 이제 역사를 한번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진짜 잘 해석을 해서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죠. 이게 픽션. 일단, 역사라는 거는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잖아요. 기록 자체가 완벽하게 없으니까. 진짜.
데브 파이터는 제가 몰라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틀란티스요, 사람들이 되게 신나서 막 추측하고 연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그거에 끌리잖아요. 미스테리한 거에. 그죠? 뭔가 막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사람은 진짜. 맞아요. 한줄딱 남겨진 걸로 마구마구 추측해서 한줄딱 남겨졌는데 막책한 권이 나와요. 진짜 사람의 그 상상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니까 엄청난 상상력이 풍부했던 인물이죠. 그죠? 맞아요. 추측이지만 그 추측이 진짜야라고 이거 끼워 맞춘 약간 퍼즐 맞추기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다 읽고 애틀란티스가 진짜 있었을까? 아니면은 상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문장 넘어갈까요? 볼게요. 어디까지 했죠? Finally, the whole of Atlantis sank into the sea. 그렇죠. 다빈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맞아요. 근데 그냥 남의 생각을 이렇게 모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일단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천재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어차피 역사란 다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이님도 장원영님도 페르난도님도 카프리카님도 뭔가 그런 거 있죠. 그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뭔가 나중에 뭐 100년 후에 흘렀을 때아 이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뭔가 책을 쓰시거나 뭔가 남겨보세요. 그것도 진짜. 오, 그죠. 특허. 네. 저 진짜 이름이 이제 불려지는 거. 그 역사 속에 남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좋아요. 네, 프라임이 꼭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The finally, the whole of Atlantis sank into the sea라고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 주어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죠? 그죠? Atlantis. 저 finally 빼고, the whole of Atlantis까지가, 그렇죠. 주어예요. whole 하면은 무슨 뜻이죠? whole? 뭘까요? 구멍에, 그거는요. hole. 발음이 같죠? W가 무음이에요. 어떡해요? WHO. 그죠? 마침내 애틀란티스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오, 잘하셨어요, 제이님. 생크는요, 동사죠. 싱크의 과거요. 가라앉았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오, 오케이. 왜 그랬어요? 왜 가라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안젤님. 네. 싱크홀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죠? 아, 진짜. 왜요? 왜 가라앉았다고 그랬죠? 신의 분노를 사서, 그죠?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죠. 그냥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옛날 사람, 이게 신의 존, 우리가 옛날에는 막 천둥치고 막 번개치는 것마다, 하늘이 분노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때는 과학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싱크홀이요? 저는 잠시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싱크홀, 그죠? 요즘 그 싱크홀이 문제죠. 근데 이게 너무 그 밑에 지하철도 깔려있고 막 이게 뭐가 많아서 그렇대요. 어쨌든,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제이님 그래도 조심하세요. 네, 아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고 사는 거는 하늘에 달린 거라고. 아, 내가 죽을 임명이면 죽겠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또 넘어가 볼까요? 살 사람은 살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정말. 다음 문장 해볼게요. 자, 여기. 될 놈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열심히 노력하면은 기회는 누군가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항상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그 기회도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확률 게임이죠. 예.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확률 게임, 확률 게임.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도 네, 맞아요. 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만 시간만 투자를 하면
그 마스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언어도 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그 유나킴 있죠? 김유나 맞나? 김연아. 김연아는 별로 감사해요. 김연아도 그만 시간의 법칙 전에 나왔어요.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그 누구 나왔지? 엑소의 네 김연아. 제가 영어 발음 유나킴 이러니까. 그죠? 김유나도 그죠? 자우림의 김유나도 굉장하신 분이죠. 만 시간 넘게 하셨을 거예요. 모든 일에 진짜 만 시간만 투자하면 마스터 된다고. 그래서 그 엑소의 그 누구지? 진짜 춤잘 추는 사람 있어요. 카이라고 했나? 카이가 그때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춤만 생각하고 춤만 계속 춘다고. 근데 그래서 정말 잘 쳐요. 진짜. 언어도 똑같아요. 하루에 3시간씩 한 10년 공부하시면 마스터 하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링님. 아, 아이링님 오셨구나. 3시간 전 10년 해볼게요. 넘겠죠? 근데 진짜 무슨 일이든 10년 동안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80년이라고 했을 때, 아예 뭘 하, 뭐, 하예요.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80년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40살에 뭔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직업을 한세 가지는 바꿀 수 있겠다. 그러니까 늦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20년씩 일하고, 진짜,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우물 파는 게 요즘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 한 우물도 제대로 파면은 진짜 그거는 남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그죠? 맞아요. 진짜 꼼꼬가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시대는 진짜 계속해서 자기 발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제가 요번 되게 감명 깊었던 분이 누구냐면 그 예전에 방금? 예전에 그 어떤 분인데요. 그 사람이 80세 꽁꼬 아니에요? 꽁꼬라도 꿈꿨또? 귀신 꿈꿨또? 요거요? 맞아, 공짜. 어쨌든 네, 그 뭐지? 아니 뭔 얘기를 그랬지? 그 80살 넘어가지고 발레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에 있는데 나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요. 그분이 발레 그 시립 발레단이랑 같이 춤추는 영상이 있어요. 80살인데. 80살에 시작해서 한뭐 3, 4년 해서. 그래서 그분이 발레리나예요. 되게, 아, 발레리나래. 발레리노예요. 그 외국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아, 그리고 또 유명한 화가 중에요. 지금, 난 맨날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분이 50살 때인가 60살 때 지금 그림을 해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셨거든요. 할머니 화가인데. 발레리노. 지금 그 리쌍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그럴 줄 알았어. 진짜 되게 대단하신 분 많은 것 같아. 진짜. 네, 내볼까요? 또? Throughout history부터? I'm ready. 빨리 이제 해요.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물어볼 거야. 다시 공부 모드. 그죠? 자, Throughout history, the explorers have reported finding Atlantis예요. 자, 요거 해볼게요. 어떻게 문장 구조 될까요? 일단, Throughout history 이제 무시해요. 자, 어디가 주어? 주어. 주어 찾아보세요. Have reported 그 전까지, 그죠? 그렇죠. Explorer, 그죠? 잘하셨어요, 카프리카님. 오, 잘하셨어요. 맞아요, 제이님 잘하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 탐험가들이죠? 탐험가들, 그죠? 자, 그 다음 동사 어디예요? 동사? 동사. 동사 찾아보세요. 자, 이제 헷갈리시죠? 잘하셨어요. 카프리콘 잘하시네. Have reported. 그죠? 죄인님 맞으셨어요. Have reported. 이거는 시제가 어떻게 되죠? 시제. 네, 맞아요. 방금, 맨, 현재 분사. 현재 완료. 그렇죠.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잘하셨어요. 현재 분사는요, 그 분사 파트에서 ing 형태예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가 어디예요? 목적어. 이거 SVO 구조예요. 목적어. 섞을 수 있죠.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자, 목적어.
뭘까요? 그렇죠. Finding Atlantis. 자, 그러면, 자, finding, 이게 목적어요. 목적어라는 거는 명사 형태겠죠. 그럼 finding Atlantis 하면은, 네, 제인이 다녀오세요. Finding Atlantis. 자, 이거 동명사예요.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아틀란트를 찾았다. 이제 refer to finding Atlantis. 애틀란티스, 그러니까 동명사예요. 애틀란티스를 찾았다고 reported 해왔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해왔다. 그죠? 계속 보고해왔다예요. 보고했다라고 하면은 have 하면 안 돼요. reported 해야 돼요. 네. 네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through history 이제 알겠죠? 역사를 통틀어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틀어서, Explorers, 탐험가들이 애틀란티스를 찾았다고 계속 보고를 해왔대요.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애틀란티스 대륙을 뭐 찾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죠. 그 과거는요, 과거 동사는요, 딱 과거에 있었던 일만 하고요. Have reported가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냐? 네, 그렇죠. 이거예요. I have studied English. 여기까지. 아니, I have studied English. 요거랑 I studied English. 요거랑 달라요. 여기는 보통 since도 해도 되고요. 안 돼요. 10 years ago는 여기로 써야 돼요. 10 years ago는 여기로 써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어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since나 아니면 for 요런 거 쓰시면 돼요.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 어구라는 거말 자체가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장에서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시간, 과거에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과거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딱 끝났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안 돼요. Yesterday 하면 무조건 studied 과거로 가야 되죠. 만약에 I have studied English yesterday 하면 틀려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는 이건 어느 정도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학교 때 문법 배웠을 때 어떻게 해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찾아라. 그러면 그건 과거 시제다. 만약에 현재 완료를 have plus PP인데 뭐 yesterday라든지 ago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뉘앙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I study English. 나 과거에 영어를 공부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 요런 뉘앙스고요. I have studied English 이렇게 하면은, 나는 공부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어. 라는 뜻도 되고, 나 지금 막 영어 지금 방금 전까지 했어.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네, 한두 가지 아니에요. 외우면 안 되고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잘하셨고요. 자, 이제 또 해볼까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그 예문이에요. 우리 위에는 throw history라고 해서 정확한 과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Have reported finding Atlantis. 여기 나요. 아, 잘하셨어요, 제이님. 아우, 진짜 애기들 너무 귀엽죠? 자, 윗문장이랑 아래 문장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이 위에 문장 있잖아요. 이 위에 문장에는요, 딱 과거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have plus people 쓸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요, in 2004, the explorer Robert Thurmond 하고 reported라고 되어 있잖아요. reported. 현재 완료가 안 썼죠. 왜? in 2004 때문이에요. 과거가 나와 있잖아요. 2004년 시점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 만약에 have reported 하면 틀린 거죠. 이해 가셨어요? 똑같은 문장 구조예요. 여기에, 네. 그래서 아까 Robert Thurmond 하면은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일단 무시하고, 주어는 explore. 똑같아요. explore, 동사, reported, 뭐를? finding the island's remains on an undersea mountain near Cyprus예요. 자, 여기서 묶어야 될거 있어요. 너무 문장 길죠? 중요한 거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구조라는 거잖아요. 주어는
일단 explorer 요거 하시면 되고요. 요거까지만 해보세요. Explorer reported finding the island's remains. 여기까지 해보세요. 요 문장만. 나머지는 다 붙여서 이게 살이 된 거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다. 형용사 역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On an undersea mountain near Cyprus 할 필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해석하고 계시나요? 다시 써드릴까요? The explorer reported finding the island's remains 까지. 그냥 알려드려요? 어허,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섬의 흔적도 괜찮고요. 섬의 잔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네, 잔해. 이제 여기 살을 붙여볼게요. 탐험가인데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이 뭐예요? 자, 로버트 서머스트. 자, 요거 붙여보세요. 어떤 탐, 네, 로버트 서머스트라는 탐험가는 했죠? 그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섬에 뭐 잔해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섬의 잔해가 어디에 있었어요? On undersea mountain 여기까지. 자, undersea mountain 하면 뭘까요? Undersea mountain? Undersea 바다 밑에 있는 섬이죠. 그죠? 해저산 그렇죠? 해저산인데 자, 해저산이에요. 좋아요. 심해 좋아요. 해저산인데 어디에 있는? 자, 이거 사이프러스라고 읽어요. 사이프러스라고 읽어요. 이거는 이름이에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다 하셨어요. 그죠? 이제 합치시기만 하면 돼요. 아까 위에 있는 거. 탐험가는 어떤 탐험가? 어떤 탐험가였어요? 이름? 로버트 사마스트라는 탐험가는 사이프러스 근처에 있는 그죠 해저 산맥에서 뭐를 발견했다고? 섬의 잔해들을 발견했다고? 뭐해 여신을 발견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나요? 이거 문장 구조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네. 덧붙이는 거, 덧붙이는 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계속 붙잡히면 돼요. 붙잡히면. 이렇게 계속 붙이시면 돼요. 밑에 것도 해볼까요? However 나왔죠. 자, however 하면은 아까 비슷한 거 있었어요. However가 분위기 비슷했던 접속사. 그렇죠, but. 좋아요. 그러나, 자, 그 다음. 여기서 Sermist and other scientists later found out these findings were natural, not man-made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요. That이 네, 좋아요. That이 숨어져 있어요. That이 생략돼서 that이. 그죠? 나중에 깨달았다. Found out, 찾았다. 찾았다. 뭘 찾았어요? Found out.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that이 생략돼 있죠. 접속사 때. 잘하셨어요. 맞아요. 아, 저번에 배운 거 잘 기억하시네. 맞아요. 그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주어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문장이 두 개가 합친 거니까. 그죠? 그러면 these findings. 자, 요런 발견들이 were natural. Natural? Natural 뭐예요? 자.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도 되지만요. 자연 발생적이다라는 뜻도 돼요. 네, 좋아요. 자연적이다 좋아요. natural 뜻이 굉장히 많죠. 그죠? not man-made. 인공,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저 자연스러워요? 사람이 만든, 그러니까 인공적인 게 아니라 뭐 자연 발생적이라고 자연발생적이라는 것을 뭐 깨달았다,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해가 가셨어요? 그럼 여기서 these findings라는 거는 아까 나왔던 그 아틀란티스 뭐 발견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 섬 발견했다 이거. Finding. 발견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Many people think, 그 다음에 that. 안녕하세요, 곽감별님. 네. 자, 그 다음, and many people 하고요. Many people think, 그 다음에 that이 생략되어 있죠, 또. 그죠? 아, 아니요. 아우, 말장난이야?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 오세요. 머리 깎고. 빡빡 밀고 오신다고 했죠. 자, 요게 해볼게요, 지금.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해요. 뭐 잘하고 계시니까. 안 돼요. 빨리 밀어요. 밀고 와야 돼. 그래서 사진 찍어줄 거야. 요거 해봐요, 빨리. 요거. Many people think Atlantis is simply a story. 간단한 이야기죠. 저 simply라는 게요. 간단이란 뜻도 되지만, 그냥, 그저, 이런 뜻도 돼요. 아, 그냥 뭐, 하나의 스토리라는 게, 네? 뭐라고요? 아클레스. 하나의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저. 그런 뜻도 돼요. 아, 진짜요? 장원영님 그러셨어요? 네, 장원영님 빨리 이제 공부하세요. 네, just a story. 어,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바꾸셔도 괜찮죠. 내용이. It's, 뭐, just a story.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아, only보다는 just가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just. 그냥, 뭐, 아틀란티스가 그저 하나예요. 그렇죠. 곽감별 잘하셨어요. 네. 아틀란티스가 그냥 하나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 잘하시네요. 그죠? 자, 그 다음. naive story. 이거 뭐예요? naive story가. naive story가 뭐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The purpose of the story was to teach people about the evils of greed. 순수한 이야기. 아, 그거는 조금 뉘앙스 이상, 영어랑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 여기 해볼게요. 이거 문장 구조. 이 밑에 보이세요? 네. The purpose of the story was to teach people about the evils of greed. 여기까지. 여기서 주어 먼저 찾아볼까요? 주어. 주어 먼저 찾아보세요. 그저 was 앞까지죠. 그러면은 the purpose of the story예요. purpose는 아, 그죠. the purpose of the story 잘하셔 곽한별님. 그게 주어예요. 그죠. 목적. 그러면 뭐예요? 이 이야기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죠. 이야기의 의도 좋아요. 이야기의 의도는 뭐예요? 저 뭘 가르쳐요? 뭐에 대해 가르쳐요? 사람들을 가르쳐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evils, 악에 대해서. 탐욕의 사탄, 욕심의 악, 뭐 다 좋아요. Evil, 그죠? 여기서는 뭐 욕심, 탐욕의 뭐라 그러지? 악도 좋아요. 원래 evil은 나쁜 거, 나쁜 거죠. 욕심이 나쁘다. 욕심, 탐욕. 그런 뭐 위험성, 탐욕의 뭐 굉장히 뭐 악함에 관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되죠.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To teach 하면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네. 그죠. greed는 욕심이죠. 아, 교훈 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돼요.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뉘앙스만 알면 돼요. 문맥상.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탐욕의 끝은 정말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욕심을 부리지 마.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요즘에. 그, 너무 과하게 발전해서, 그 복제, 그런 거 있죠? 복제 뭐라 그러지? 그 복제 양도 생기고, 막 그런 거 세포 복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기억나세요? 줄기세포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도 막 복제한다 이러잖아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신의 영역에 자꾸 막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맞아요. 무서워요. 페르난도님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우리 보겠죠? 미래소년 코난. 아, 또요. 이 책 제목이 뭐냐고요? 이거는요, 책이 아니라요, 그냥 리딩이에요. 리딩 한, 그냥, 뭐, 제목은 The Lost Land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딱 한 장짜리에요. 한 장짜리. 딱 요거 한 장짜리에요. 그래서 오늘, 네네네. 저희,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그, 이 시간에서는요, 리딩 하는 시간이에요. 책을 읽어드리고, 그 책, 그 문장 구조도 같이 보고, 글쎄요. 제가, 몇 명이지? 제가 여기선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의 애틀란티스에 대해서 잠깐만 둘, 셋, 넷, 다요. 7명, 8명인 것 같은데요? 맞죠? 응. 네, 맞아요. Mysterious places. Mysterious places 하면은 미스테리한 장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이게 주제가 맨날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 어벤져스 했을 때도 있고요. 아, 저 책이요? 책은 이거는, 뭐라 그러지? 네, 어제 봤어요. 요런 책이에요. 이게 교재예요. Reading Explorer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온 리딩이거든요? 네. 이거 좀 되게 교육적인 얘기예요. 네, 이책 괜찮죠? 그냥 책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네. 책을 계속 바꿀게요. 아, 저춤못 춰요. 춤못 춰요. 우리 마저 해요, 빨리. 아, 너못 추는 거못 춘다고 해야지. 네. 오케이, 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우, 잘하죠. 와, 이거 열이면 항상 너무 좋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으면 이거 마저 해요, 진짜. 자, 그 다음 할게요. Richard Ellis published a book on Atlantis in 1999.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주어.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 주어. 어디까지일까요? 쉽죠? 사진, 이거 안 나와요. 아, 네. 네, 보이세요,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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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에요. 주어는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 그죠? 앨리스 이 사람의. 그죠? He 좋아요, he 좋아요. 이 사람 남자겠죠? 오케이. Published 앞까지, 그죠? Published 하면은 동사. 자, 출판했다는 뜻이죠. 뭘 출판했어요? 뭘 출판했어요? 책을 출판했어요. 뭐에 관한 책? 뭐에 관한 책? Book on Atlantis 하면은요. 애틀란티스 관한 책. 그렇죠. 애틀란티스 관한 책을 언제? 언제 출판했어요? 그죠. 1999년에. 자, 이제 연결해 보면 되죠. 리처드 앨리스는 1999년에 애틀란티스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자, 여기도 봐봐요. 과거형 나왔죠? 과거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찾아보세요. 왜 과거형을 썼을까요? 그렇죠. 1999년. 맞아요. In 1999.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현재 완료와 과거형의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과거의 시점에 딱 나와버리면 과거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현재형이랑 현재 진행형이 오늘 안 나오네? 다음 시간에 뭐 있으면 현재와 현재 진행형? 잠깐, 그러면 시제부터 잠깐 정리 좀 해드릴까요? 시제 좀 정리해드릴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시제 정리해요? 그때 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잘 기억을 하세요. 아래 현재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나올 때 할게요, 같이. 네. 좋아요. He says, There is not a piece of solid evidence for real Atlantis.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왜 현재 썼을까요? 퀴즈. 왜 현재 썼을까요? 이거 과거 얘긴데 왜 현재 썼지? 아, 진짜. 아우, 너무 잘하시네, 곽한별 씨. 좋아요, 좋아요. 말한 거니까. 보통 항상 그러고. 이건 책에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쵸? 그죠? 항상 그러고, 그러니까 언젠가 습관이나 반복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하죠. The Earth is round,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현재형은요,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네, 맞아요. 바뀌지 않는 걸 현재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불변의 진리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왜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ays를 쓴 거예요. 이해 가셨죠? 현재형은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의 차이는, 현재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잖아. 정말 모멘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현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직업 물을 때 우리가, 아이고, 다 지워볼게요.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지워야 돼? 그죠? What do you do라고 하죠. What are you doing? 좋아요. What do you do? 컨트롤 A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왜 What do you do라고 묻겠어요?
왜 what are you doing 안 물어고 왜 what are you 라고 왜 물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무엇을 하니라기보다는요. 직업 자체가요. 계속 해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형을 쓰죠. 보통 그 개념이 좋아요. 좋은 개념인데요. 개념을 네, 뭐라고 사니까 직업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what do you do? 너뭐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과거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선생님이니까 그냥 평상적으로 뭐몇년 전에 선생님을 했고 지금도 선생하고 앞으로도 선생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뭘 하냐 물을 때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는 거고 What are you doing? 하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뜻이죠.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 정도는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시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영어는 시제를 알면요. 해석, 네. 시점을 딱 집어주는 느낌.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진짜,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모멘트예요. 모멘트. 그 순간 딱. I'm hanging out with them tonight. I'm hanging out with Tom tonight. Hanging. G 쓰셔야 돼. H-A-N-G.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그럼 여기 시점에서는 아직 오늘 밤이 되지 않았다는 거를 알수 있죠. 네. 왜냐면은 저렇게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게 tonight, 오늘 밤이니,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낼 때는요. tonight이나 뭐 this morning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미래형으로도 해석이 되고, 어떨 때는 그냥, 뭐, 그냥, 뭐라 그러지? 미래형이 아니게도 해석이 될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시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나. 내가 지금, 점심때 얘기를 하고 있어. tonight이라고 하면, 점심때는 아직 tonight이 아니잖아. tonight은 나한테 미래잖아요. 그죠? 좋아요. 잘했어요. I'm hanging with Tom this Friday. 그러니까 보통, 아, G 넣으셔야 된다니까, G. H-A-N-G. 근데 요것도 I'm going to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뉘앙스가 또 달라요. 이렇게 hang out with blah blah blah. 저랑 잘하시고 계세요. So I'm going to hang out with. 왜냐면은 be going to. 네, 그렇죠. gonna는 약간 구어체 발음이죠. Be going to 하면은 뉘앙스가요. 미리 이미 예정된 미래 뭔가 약속된 거예요. 나 그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시점에서 I will hang out. 네, I'm gonna meet you someday. 좋아요. 만약에 I will hang out with Tom tonight 하면은 이게 뉘앙스가 어떻게 되게요? 우리는 막 be going to랑 그다음에 will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I will hang out은요. be going to는 이미 나 그러기로 했어. 라는 거고요. I will hang out with Tom tonight 하면 나할 거야. 할지 안 할지 몰라. 의지예요. 의지. 지금 얘기할 때. 그게 뉘앙스예요. 잡혀있는 약속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뭐 I'm gonna help you 요거 아니고 Okay, I will help you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의지예요. 의지.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형은 will이에요. 나뭐할 거야. 자, going to는 약간 약속이라든지 이미 정해진 거라든지 난 이미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네, 우리 중학교 때는 I will은 be going to로 바꾼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I'm getting. 오케이, okay, I'm getting 뭐할 거예요? 뭐 I'm getting better? I'm getting bigger? 뭐 할까요? 난 점점 커지고 있다. 뭐 그런 거 할까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과감한데 되게 열심히 하신다. 좋아요.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Will you marry me 이러잖아요. Will you marry me? 들어보셨어요? Will you marry me? I'm getting 니글니글. 자, Will you marry me라고 왜 물어볼까요? Are you gonna marry me? 라고 안 하잖아요. Will you marry me? 자, I'm getting married next year. 좋아요. 그 표현 좋아요. 네. 그렇죠. 의사 있냐, 없냐? 결혼해 줄래? 그 물어보는 너 나랑 결혼할 의사 있냐, 없냐? 결혼할 거야? 결혼해 줄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will you marry me죠. 만약에 are you gonna marry me 하면 이미 우리 결혼하기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 얘기죠. 볼게. 무슨 아그뭐 브루노 마스 거야? I'm getting married next year 이거 좋아요. Will you marry me 이거야? 몰라요. 결혼해 줄래? 그 이승기 거?
아, 진짜. 안 돼. 이거 마저 끝내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단 말이야. 이제 다 끝내야죠. 오케이. 좋아요. 자, 밑에. So, was the island real or not? 자, 요거 해볼게요. Was the island real or not? 요거, 요거. 뭐예요, 그러면? 자, 뜻. 의문문. 의문문. 그렇죠. 이 섬에 진실 없나 없나? 진실? 그렇지. 좋아요. 아우, 좋아, 좋아. 그래서 그 섬이 진짜야? 가짜야?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좋아요, 좋아요. 다 잘하셨어요. 다 이제 뜻을 존해했는가? 존재. 좋아요, 좋아요. 다 아시네, 이제.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아, 저도 그래요. 자, only one thing is certain. 자, 요거. 단한 가지는? 뭐예요? 네, it's just typo 맞아요, 가까워요.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렇죠. The mystery of Atlantis will be with us for a long time. 자, 요거는? 요거 정도 할수 있죠. 자, 미래형 나왔어요, 미래형.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뭐가 확실해요? 뭐가 확실해요? 자, 아틀란티스 미스터리는? 그죠?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할 거.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렇죠? 애틀랜티스 미스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왜? 미스터리는 미스터리니까. 그죠? 안녕하세요, 아이링님. 네. 미스터리는 미스터리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 미스터리라는 것 자체가, 아, 잘하셨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말 풀려버리면 미스터리가 아니죠. 그건 이제 팩트죠. 사실이 되는 거지. 그죠? 전 진짜 이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애틀란티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없었을까요? 제가 사실 동영상 되게 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아, 이거 시간이 안 되겠죠? 볼까요, 짧게나마? 이게 BBC 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요, 진짜 되게 추측이 난무해요. 너무 추측이 난무해서. 아, 알겠어. 네, 진실을 알수 없어요. 네, 아, 곽한물님 잘하신다. 맞아요. 애틀란티스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을 거란 의미겠죠? 그죠? 왜냐면 미스테리잖아. 우리는 미스테리를 풀어야 돼. 풀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뭔가, 그거에 살을 입히고, 뭔가 팩트가 되고, 또 그게 또 다시 뒤집혔다가 막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페르난도님. 오늘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아니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짜. 오늘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진짜 너무 다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난 너무 감동했어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것 같아. 다음에, 아, 하얗게 불태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 다 했어요. 아, 진짜요? 그죠. 슈퍼바이크 넘어져서 타는, 진짜 집념이야, 집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옵션 드릴게요. Favorite food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다음. That's entertainment. 이렇게. 아유, 페로나님 감사해요. Entertainment에 관한 게 있고요. 또, 미스터리가 있는데, 미스터리 중에서도, 그 혹시 나스카 라인 아세요? 요거? 엔터테인먼트 하고 싶으세요? 별거 없긴 한데. 아니면 요것도 괜찮아요. 미스터리 라인스. 한번더 하는 것도. 이거 아세요? 요게 뭐냐면요. 그 꽃보다, 네, 페루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페루에 있는 그 나스카 라인이요. 이거 한번 더 할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사실 이것도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여드리려고. 이거 너무 신기해요. 네. 맞아요. 되게, 과감하게 잘 아세요. 되게 잘하시네. 토레스님도 상식 풍부하고요. 또 장원영님 진짜 풍부하고요. 제이님도 되게 풍부해요. 되게 신기해요. 어머. 왜 꺼졌죠? 잠시만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아직 화면이 좀안 보이니까 그냥 저 혼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뭔가 윈도우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아, 이제 됐다. 안녕하세요, 퐁퐁님. 네. 아니,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까? 음식 할까? 음식도 괜찮아요. food. 자팍다식이나 있고. 근데 진짜 자팍다식 하신 분도 진짜 많아요. 뭐 할까요? 음식도 좋아요? food도, 이번에 그러면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food예요. food에 관해서 그 음식으로 쓴 역사도 있어요. 뮤직,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푸드하고 그 다음에 뮤직 해요. 어때요?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 그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캐널, 자, 캐널 먼저 뜻. 네, 곽카멜님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 몇 번씩 오셔가지고 알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먼저 정리하고 곽한별님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캐노 운하예요. 그죠? 그 다음에 템플 뭐였죠? 사원, 절, 뭐 이런 거죠. 잘하셨어요. earthquake 지진, remains 아까 했던 거예요. remains.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remains. R-E-M-A-I-N-S. remains. 잔해. 아, 그거는 기억하는 remember. 여기서는 remains. R-E-M-A-I-N-S. 요거 화면 좀 켜주실래요? 지금 이게 안 보이시나 보다. 자, 요거. evil. 자, 요거 조금 해드릴게요. 에스터스 muy bonita. 뭐예요? 자, evil. You're so evil. 막 이런 말 많이 쓰죠. 나쁜 말인데. 뭘까요? evil. 악마. 오케이. 그 devil. evil. 그죠? 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악. 아, 이렇게 하면 되나? 말 들, 네, 악. 나쁜 거. 그 다음에, 네, 사악함도 좋아요. 근데 사악한 또 다른 데 wicked 이런 뜻도 있어. wicked. evidence 증거. 그렇죠? 증거. 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단어 잘하셨어요. 근데 저 뜻이 뭐예요? Hoy professora estas muy bonita. 아우, 감사해요. 네. 진짜요? 공자 인형을 좋아해서 몰라요. 아, 몰라. 아, 오이라고 읽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1분 남았어요. 어떡해. 근데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다 칭찬해드릴게요. 카프리카님, 그 다음에 제이님, 그 다음에 연남동축대회 페르난도님, 또 위에 또 누구 계신가요? 위에 좀 잠깐 보실까요? 위에 누구 있니? 아, 퐁퐁님, 곽한별님, 아이링님, 카프리카님. 어우, 오늘 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다음 시간에 또 오세요. 다음 시간에 진짜 푸드예요, 푸드. 음식 가지고 오셔서 먹으면서 하셔도 돼요. 네. 네, 감사해요. 진짜. 근데 이제 소개를 안 해주셨어. 다음번에 소개해 주세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다른 분들은 제가 다 누군지 아는데요. 그리고 아이디 바꾸거나 이러면은 제가 헷갈려서 잘 몰라요. 오케이? 아셨죠?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 아, 다음 시간에 푸드하고 그 다음, 그럼 나스카 그거는 다음에 또 딴 걸로 하죠, 뭐. 네. 수고하셨어요.